예,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0%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이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완전 면세.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완전 면세. 일정한 저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소율을 적용하고 그 저하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해 주므로 이를 완전 면세 제도라 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출하는 저하에 대해서 0세율이 적용됩니다. 0세율 적용 대상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출하는 저하.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애국항행, 그 밖에 애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이게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편한 1번 가지고 한번 해보죠. 수출하는 재화, 수출업자, 사업자인데 그런 수출하는, 그 재화를 수출하는 그런 업자를 우리가 사업자 중에서 수출업자라고 그러죠. 수출업자는요, 이 수출업자는 수출할 물건, 수출할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수출을 해요. 해외에다가 수출하겠죠. 물건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출업자는 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돼요. 0%로. 이 사람이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할 때, 이렇게. 해외로 수출할 때, 이게 과세되는 거예요. 면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세법에서 말하는 면세는 면제되는 겁니다. 면제. 부가세가 아예 없는 걸 말해요. 그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0%로 과세되니까 이제 부가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0%의 과세를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도 과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과세사업자로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단, 면제 물건을 파는 면세사업자도 있잖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과세하고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있다. 혹시, 그런다면, 사업자 등록 증은 과세사업자 등록 증으로만 내고요. 그 다음 면세 물건 그냥 파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 등록됐으니까 부가세 신고 대상이죠. 그러면 이게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수출업자는. 그러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온 물건 있잖아요. 사온 물건. 사온 물건에 대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온 물건. 수출한 물건 말고도 사온 물건 있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뭐 책상도 사고 뭐 컴퓨터도 사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물건들 있죠. 자, 그런 물건들. 자, 그런 물건들 다 부가세 공제. 환급받아요. 이쪽에 부가세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해외로 나가죠? 수출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면 0%. 그 다음에 국내 그 제조업자로부터 사다가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죠. 사다가 수출할 때도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부가세를 갖다가 없이 0%로 사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부가세가 면제되죠. 양쪽이 부가세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그래요. 완전 면세. 근데 면세는 좀 다릅니다. 면세는 부분 면세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면세. 부분 면세라는 단어를 써요. 면세,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 면세라는 단어가 있고, 부분 면세라는 단어가 있다. 이두개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면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업무상 쓰기 위해서 뭐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공제 못 받습니다. 공제 안 돼요. 파는 물건 있죠? 파는 물건, 이제 소비자나 팔거나 뭐 회사에다 팔거나 그럴 때 파는 물건에도, 파는 물건에 부가세가 없죠? 이쪽에 면제됐어. 이쪽은 공제가 안 되고요. 이쪽은 공제 안 되고 얘는 면제됐어요. 한쪽은 부가세가 없어졌는데 한쪽은 있어요. 얘는 양쪽 다 부가세가 없어요. 공제는 환급받기 때문에 이쪽도 부가세 없고 이쪽도 없고. 따라서
영세를 적용받는 그러한 영세율 제화 용역은요, 완전 면세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면세는 부분 면세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더 보면, 영예세율이 적용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이렇게 밑줄.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이 영세율 적용 대상을 받을 수 없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중에 하나잖아요.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가 있죠? 간이과세자는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거고, 과세사업자임으로 영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이제 매입세 환급은 못 받죠. 예. 왜냐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급은 못 받습니다. 그 빼고는 간이과세자도 영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영세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그거 아셨죠? 예. 따라서, 과세사업자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도 포함된다. 과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고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예.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 나가서 일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면세점 그거 좀 나와서 말하면 면세점은 영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 들으려면 우리 면세점 말하잖아요. 부가세 없이 물건 살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이 면세점의 면세는 우리가 부가세법에 말하는 이 면세는 아닙니다. 면세점의 면세는 영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면세점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또 면세점 들릴 수 있잖아요. 그 나라 면세점 들릴 수 있죠? 그 물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사서 해외로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냐면 수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면세, 세법에서 말하는 이 부분면세가 세법에서 말하는 면세입니다. 면세의 종류 두 가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부가가치세법상 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 공제나 환급은 없습니다. 파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는 면제되어 있고요. 따라서 한쪽은 부가세가 없는데 한쪽은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부분 면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세 제도를 만든 취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면세 제도를 만든 취지는 부가세 첫 시간에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면세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 부담에 뭐 때문에 만들었다? 역진성. 이 세부담의 역진성이 뭡니까? 그러면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즉,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좀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 물건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면제되는 물건은 에우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지금부터 그 면제되는 물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큰 항목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국민 후생 관련 재화와 용역. 책을 보시고 있으면 세 번째,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가가치 구성요소. 다섯 번째, 기타의 재화와 용역. 그 여섯 번째, 조특법상 면세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 재화 용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이 적은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가세가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지정해 주면 되겠다라고 정한 거죠. 따라서 면세 물건은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열거를 하면, 많이, 대충 이렇게 쭉 어림잡아서 말을 하면, 면세 물건이 많아지고, 그러면 국가는 세수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방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 필수품, 첫 번째, 미가공식료품. 그 다음에, 이 가로 있는 거 좀 이제 보십시오. 예,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 중에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 부분에 외워야 될 거예요. 이 가공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무, 배추, 뭐 이런 거,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 뭐 이런 거, 가공이 안 된 상태로 사야 되니까, 수산물에는 뭐 생선, 뭐 이런 거, 임산물은 식용으로 먹는 거야 되니까, 예, 뭐, 나물 같은 거, 고사리 뭐 이런 거. 예, 식용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거, 농, 수, 축, 임산물, 예, 가공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팔면, 예,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해외에서 생산돼도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도 마찬가지. 식용으로 제공되는 거. 배추가 없으면 중국에서 배추를 우리가 사오기도 하는데, 쌀이 부족하면 뭐 중국에서 쌀 사올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다 면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식료, 미가공은요,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써져 있네. 미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요,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됩니다. 네,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국 농산물은 시험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는 농산물 쪽에서 하나만 좀 써볼게요. 꽃 같은 거. 꽃 먹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꽃을 말하는 겁니다. 꽃가게 한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돼요. 이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계산서하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축산물 쪽에는, 반려동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반려동물, 예, 반려동물, 이런 거, 예, 반려동물. 그 다음에 수산물 쪽에는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관상어 같은 거. 임산물 쪽에는 나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돗물, 물 중에서는 수돗물만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자, 그 다음에 여객 운송용역 면세인데요. 단 가로 있는 건 과세입니다. 항공기, 우등고속, 고속버스는 일반도 있고 우등도 있는데 우등만 과세입니다. 예. 일반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 있죠? KTX 이거. 뭐, 특수자동차, 뭐, 특정선박,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셔서 그러지, 예. 이렇게, 예, 특정선박 같은 거 있긴 있습니다, 예.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 그 다음에,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이 부분 좀 설명을 하면, 토지를 파는 걸 공급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파는 건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과세예요. 단, 주택에 딸린 토지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거요.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주택에 딸린 토지의 임대용역 면세. 그 다음에 주택 임대도 면세 이런 뜻입니다. 건물 쪽을 보시면 이해 될 거예요. 건물 파는 거 과세입니다. 단, 국민주택, 즉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거는 과세입니다. 단, 그 임대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그럼 면세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후생 관련 재화와 용역을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는 의료하고 교육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료하고 교육,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은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이 병원에서 동물병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약품 판매는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직접 판매하는 거 과세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그래서 다 포함하는 그렇게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면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면세. 의약품은 과세고, 예. 약국에서 직접 사는 건 과세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는 경우에는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는 경우에는 면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료보건 영역은 과세한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그 다음에 미용 목적 피부 관리 시술, 암기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 쪽에서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영역 중에서 수의사 영역 중에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정견,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 돼지, 뭐 새끼 나고 아프고 그러면 수의사 가서 진료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보정견 알죠? 예. 이거 기르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이 우리가 반려견으로 기르는 동물하고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면세를 하고요. 그러지 않는 것들은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 하면 전부 다 면세였는데요. 요즘에는 만약에 성형 효과를 한다. 아, 그러면 그 성형이 미용 목적 성형이 있을 수 있고 치료 목적 성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치료 목적 성형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미용 목적이 과세라는 거죠. 암기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부 관련 시술도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면세입니다. 미용 목적이 과세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교육 쪽을 보겠습니다. 교육은 면세인데요. 교육은 면세입니다. 단, 인가 허가를 받지 않는 학원, 강습소는 과세를 하겠고, 왜 그러냐면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은 과세입니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무도학원. 이때 무는 무술할 때 무가 아니라 춤출 무자입니다. 춤추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예술 창작품, 단 굴뚝품 과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추어 운동 경기. 따라서 프로 운동 경기는 과세입니다. 예, 프로 야구, 프로 축구, 그 부가세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 책. 예, 책 대여하는 거. 예, 책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신문, 면세, 잡지, 면세. 뉴스, 통신 및 방송, 면세입니다. 단 광고는 과세입니다. 예.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료, 예, 면세입니다. 자, 부가가치 구성 요소를 또 보겠습니다. 예, 토지의 공급, 앞에서 말했듯이, 예,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저술과 작곡가나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한 인적 영역 있죠? 인적 영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보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면세입니다. 이거 면세. 예.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표 면세입니다. 예, 수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예, 복권하고 예, 공중전화 좀잘 나오는 거 이거 전환 공중전화만 면세하고 있습니다. 예, 복권도 면세요. 또 그리고 예, 공중전화만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얘는 얘네들이 공급한다는 말이고, 여기에다 이거는 제공한다는 거죠. 예. 혹시 거기다가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그건 면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법에 있는 내용, 얘가 중요합니다. 기저귀하고 분유, 아직까지 면세입니다. 자, 면세 포기를 보겠습니다. 자, 면세 포기는 면세를 안 하겠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를 포기하도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1번이 좀 중요합니다. 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좀 말했던 거 잠깐 봐보면,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죠. 과세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과세 사업자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하고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10%, 10% 과세사업자도 있지만 0% 과세사업자도 있죠. 예. 영세를 적용받는 그런 업자도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출업자를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자는요, 수출업자는 그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0%를 자기가 직접 제조하면은 그 제조한 물건의 0%를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합니다. 만약 직접 제조를 못했다면 공급을 받겠죠?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수출할 거예요. 그 공급받은 물건의 부가세 0%로 해서 받아서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상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뭐 의자도 사고, 그다음 각종 직기도 사고 이런 건데, 이런 거 부가세 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 관리하고 부가세 신고해야 되거든요. 부가세를 다 공제, 환급받습니다. 환급이라는 말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건데요.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물건에 부가세가 0% 없기 때문에 다 환급을 받게 되겠죠. 거의 다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출업자 좋은 점은 뭐냐면 환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좋다는 거죠. 환급이.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부가세 붙은 물건 사온 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출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음으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면세 물건을 수출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면세 물건을 내가 수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원래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지를 못하는데, 얘가 그 면세 물건을 수출하겠다라고 한다면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포기를 했다는 거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죠. 물론 이 공제 못 받은 거는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하면서 경비 처리가 돼요. 예. 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또는 공제된 시기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혹시 그 면세 물건을 추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면세 사업자로 돼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저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얘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시 설명됐습니다. 밑에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관할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승인 필요 없음.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근데 단점이 있어요.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며, 그후 다시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게 3년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두 개하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